안녕하세요. 인쇄통TV 김민주입니다. 성원의 대피아가 생겨나고 인터넷으로 명함을 이제 주문을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참 편한 시대가 왔죠. 이게 어찌 보면은 우리 인쇄업에서는 가격이 공개됐다, 아니 아예 가격이 파괴됐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명함에 대해서는 아직도 말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일반인이 인터넷으로 명함을 주문하려고 할 때 최저 사양으로 얼마의 금액이 들을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제를 좀 깔을게요. 우리나라 인터넷 인쇄소 중에 가장 큰 업체인 성원의 대피아를 기준으로 잡을 거고요. 그리고 주문하는 주문인은 디자인 쪽을 다룰 줄 모르는 일반인, 그래도 내가 명함을 만들려는 회사의 로고에 PNG 파일이나 일러스트 파일 정도는 갖고 있어야 이 조건이 충족이 돼요. 뭐 근데 이게 제가 인쇄업을 일을 하면서 대부분의 고객들이 다 이러한 상태에서 오시거든요. 네, 그럼 이제 전제 조건은 다 깔아졌으니까는 가격들을 이제 한번 맞춰볼게요. 먼저 성원의 대피아에서 일반지 명함으로 들어가면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스노우지 명함 500장 4,620원, 이게 먼저 뜹니다. 그럼 이게 가장 싼 거고 사람들의 눈 속엔 이게 먼저 각인이 되겠죠. 근데 로고만 있다고 명함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아래 세부 옵션에 보면은 디자인 신청이 있어요. 디자인 신청에서 우리는 최저가를 따져야 되니까는 고급 디자인은 말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갈게요. 심플한 디자인을 앞면만 해선 안 되잖아요. 앞면 뒷면 둘 다 해가지고 양면을 넣으면은 한 면당 13,000원, 부가세 포함 14,300원, 이제 양면 포함 28,600원의 금액이 들어갑니다. 역까지 하면은 이제 디자인하고 제조까지는 완료가 됐잖아요. 그러고선 이제 나한테 물건이 와야죠. 택배비도 포함이 되어야죠. 성원에드피아 기준 명함은 아직도 택배비를 2,500원을 고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 들어가는 금액이 명함 제조 4,620원, 디자인비 28,600원, 그리고 택배비 2,500원, 합해가지고 35,720원이 인터넷에서 명함을 최저가로 만들 수 있는 비용입니다. 진짜 뭐 후가공도 하나도 안 넣고 고급스러운 거는 꿈도 안 꾼 최저의 비용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첫 명함 페이지만 열면은 그 4,620원이란 글자만 써있는 걸 보고서 인쇄업체들 보고 인터넷 명함은 만 원도 안 하던데 너네가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니냐, 이제 거기부터 싸움이 나는 거죠. 지금 제가 마시고 있는 이 커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뭐 커피 한 잔의 원가가 100원 정도 하는데 우리가 주변에서 가는 싼 커피집 기준이 2,000원 정도 하고, 스타벅스 같이 비싼 곳은 5,000원 정도 하고, 과연 명함값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뭐 메가커피를 안 가고 스타벅스를 안 가고 할까요? 그 인터넷 인쇄소들은 솔직히 인쇄업자가 보기에는 일반인이 사용하라고 만들어둔 사이트라기보다는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아는 디자이너들이 쓰라고 만들어둔 거고, 그런 인쇄 파일을 받을 수 있는 인쇄소가 쓰라고 만들어둔 거예요. 당연히 자신이 그러한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알고 명함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명함에 대한 전반적인 레이어가 그려지고 이러한 기술자라고 하면 싸게 하는 게 맞죠. 근데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국민에서 1%가 안 될 건데, 디자이너가 50만 명이 안 되고, 그리고 요즘은 대부분 영상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는 진짜 편집 디자이너는 극소수예요. 뭐 템플릿을 통해서도 만들 수 있지만은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거를 만든다고 과연 이쁘게 나올까요? 이제 몇 번 시도해보다가 안 되면은 인터넷 사이트들이 엉망이네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오늘 이 영상을 만든 목적은 우리 인쇄업도 명함 가지고 돈을 벌려는 게 아니라 명함 하나를 만들려고 하면 그만한 인건비가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만든 거예요. 더 이상 명함으로 논란이 없으면 해가지고 이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